다육입니다. 여러분 여기 저희 판매동 아니고 제가 근무하는 재배동이에요. 오늘 왜 재배동에서 카메라를 켰냐? 사실 오늘은 영상을 찍는 날이 아닌데 저 혼자 이제 이렇게 무작정 카메라를 들게 되었습니다. 왜 카메라를 들었냐면 저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이렇게 슬그머니 오시더니 다육이 하나를 가지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가지고 내려가신 게 왠지 심으실 것 같은데 이 친구 굉장히 대작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몰래 그냥 카메라를 들고 가서 무작정 들이밀어 보려고요. 방금까지 집에 손님들이 많이 계셨어가지고 아직 안 심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문을 열고 저희 집 마당을 확인해 보니 차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손님들이 다 집에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 심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게 되었습니다. 아, 안 심고 계시면 아주 아쉬운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심고 계시길 바라면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오늘 영상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아, 여러분 무작정 카메라를 들이밀러 지금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 이렇게 구름 한 점 없이 날이 너무 맑습니다. 그럼 재빠르게 아빠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매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빠가 도대체 어디서 심고 계실까요? 어디 봅시다. 여기에는 안 계시는데 지금 저쪽 세 번째 하우스쯤에서 소리가 나요. 아빠가 제 예상에 아주 딱 맞게 심고 계신 것 같아요. 어디 계시려나? 슬그머니 가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디 계실? 어디 계시죠? 저기 보이십니다. 저희 아버지 보이시나요? 풀들 속에 파란 옷을 입고 계신 저희 아빠가 보이시죠? 찾았습니다, 여러분. 아빠가 신고 계신 것 같아요. 성공이요. 아빠? 왜 깜짝아? 왜? 뭐 하세요? 왜 뭔데? 뭐 하세요? 이거 하나 좀 풀어놓으려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큰 걸 가지고 내려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왠지 꼭 이걸 찍어야겠다 싶어서 아무 상의 없이 이렇게. 뭐야? 뭐 영상이야? 아씨. 이게 갑자기 이렇게 쳐들어오기. 타이밍 너무 잘 맞췄죠, 여러분. 진짜 대박이에요. 딱 손님들 가자마자.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 손님들 계속 계셨잖아요. 가지고 내려가신 뒤로 쭉. 그럼 딱 지금이죠. 아니 안 그래도 이거 씹으려고 갖고 왔는데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여태 모신다가 왠지 지금일 것 같더라고요. 왠지 지금일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럼 이거 유튜브 찍는 거야? 네. 아니 아빠 이렇게 큰 이렇게 멋진 걸 가지고 내려가셨는데 어떻게 또 안 보여드립니까? 이렇게 아, 멋진 걸. 그래? 이게 뭐 이걸 유튜브로 생각도 못했네. 썽이 안 짜지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생각도 못했어.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하루 종일 준비를 했죠. 손님들이 언제 가시나. 그랬구나. 일을 하면서. 어머 누구 커피죠? 전 타드린 적이 없는데. 아 이거 이런 커피를 선수 커피라고 그래. 아 아빠 직접 타셨군요. 제가 조금 더 일찍 갔으면 타드렸을 텐데. 선수가 아니고 선수. 선수 커피. 아버지의 직접. 아버지 직접 타셨답니다, 여러분. 뭐, 좀 고급스러운 말, 셀프 커피? 셀프 커피, 네. 셀프 커피로 드시고 계시네요. 맛이 없어. 아, 제가 또 사랑을 담아서 타드릴 맛이 있는 거죠, 그게. 아, 생각도 못한, 또, 그, 하긴. 아, 그럼 또 엄청 또 조심스럽게 해야 되잖아. 인사, 아빠 꾸지 않았는데, 인사.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진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인사도 모르거든. 야. 사람 예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아,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를 켰더니 분 선정도 아버지께서 하신 거 그냥 해놓으신 거 흙도 담겨 있어요 이미. 아 당연하지. 아 이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 이 친구 아빠 이름이 뭘까요? 이것이 페리도트. 페리도트군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그 위에 우리가 재배동에서 이거 그 모종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네. 쓰는 건데 갑자기 가지고 내려가 버렸어요. 모종 하는데 이거 커팅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긴 해요. 그래서 그 전부터 탐내고 있다가 얼른 하나 그냥 조용히 얘 모르게 갖고
와서 식물나게 때지만 또 마치 또 들켰나 보네. 아니 이제 제가 이 친구를 굉장히 눈독 들이고 있거든요. 왜냐면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아 이건 써도 써도 계속 있겠다. 얼마나 좋을까 하고 있는데 아니 갔더니 이 자리가 비행구고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한번 이걸 생원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게 나도 지금 막상 갖고 와서 심으려고 하니까 너무 지금 이게 이건 난이도가 좀 많아. 아 의외로 또 이제 또 난이도가 있는 친구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막 이게 다져진 게 아니잖아. 그렇죠. 다져진 게 아닌 느낌 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 이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잘 부러져요. 맞아요. 연약해요 친구들이. 여기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옮길까 안 그래도 지금 이거 흙 채우면서도 고민을 한가득 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거 상한 애들은 좀 곤란하네. 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거 지금 안 부러질까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카메라를 또 들어야 되나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네. 또 이게 또 산떨게 만들네. 또 산떨게 만들어. 아 진짜 편하게 부러져도 편하게 하려고 했더니만. 아이 부러져도 뭐 구독자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지금 딱 해가 질 무렵이라 잘못하면 이제 그림자가 져버리네요. 이게 이걸 이제 지금 이제 파내는 게 문제인데. 아, 아반 할 수 있어요. 늘 그러셨듯이. 아니, 이게 진짜 부러지지 않을까, 이거? 이거 아, 아반 하실 수 있어요. 전 믿어요. 이거 한꺼번에 그냥 싸그리 파서. 네.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뭐지? 요거, 그 녹용이었나? 녹용도 있고, 여기 버클리도 있었네? 아, 여기 잡탕입니다. 잡탕입니다. 요것도 일단은 좀 빼고, 왜냐면 저 녀석들을 온전하게 빼는 게 지금 주 목적이니까. 네. 얘네들은 언제 떨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다죠? 그니까요. 지도세도 모르게. 자, 일단 빼고 지금, 아, 야, 진짜 예고 없는 영상을 다 찍게 되네. 원래 이런 게 이제 바로 현실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자연스럽게. 그래도 겁나 부담스럽다. 야 아니요 아빠. 아빠는 전 아빠를 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예고 없이 카메라를 들이민 겁니다. 예. 아이 그닥하다. 아 요게 이게 통째로 그냥 네 그대로 옮겨야 될 것 같아. 아 가능할까요? 순이 아빠가 두 개밖에 안 드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쩌지? 하나라도 떼드릴까요 제 손. 그리고 여기 얘네들이 빼내야 될 것 같아. 얘네들. 아 녹영이요? 녹영을. 근데 이게 얘가 뿌리가 막 땅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아 곤란하네요. 많이 곤란합니다 지금. 우리 막내딸이 저를 많이 곤란하게 만듭니다. 제가요? 아 좋으시면서. 그래도 너가 아들은 가끔 그래도 예고라도 하지만 너는 예고도 없이. 아 원래 이런 게 바로 리얼리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한 사람 가는 거지 뭐. 네? 뭐 이렇게 아 진짜 저 실력이 저거였어? 아이 아빠 그럴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평가할 실력이 아니잖아요. 저는 다 압니다 아버지. 오늘 또 실체가 또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멋지게 성공하실 거잖아요. 늘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와 크기가 엄청납니다. 그러지. 이게 지금 어디 보자. 이것은 별개다야. 떨어져서 가지고. 저는 약간 이런 계열 있잖아요. 페리도트, 샹그릴라, 막 춤맹 이런 친구 있잖아요. 약간 익기 전에는 헷갈려요. 약간 헷갈려요. 뭐가 그러니까 품종을 잘 모르겠다는 거야? 이게 슥 보면 그 빨갛게 익기 전 애들이 아~ 연그러지기 전 있잖아요. 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약간 그럴 때 약간 이게 춤맹이던가? 이렇게 헷갈리면 자세히 봐야 아 아니구나 하고 이제 구분이 되더라고요. 아직 네가 연수가 좀 덜 됐다. 야 그죠 이제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2년 차. 이제 가장 헷갈린 게 페리도트하고 이 저 뭐야 그 뭐지? 그 페리도트하고 또 하나 뭐 있지? 춤맹이요? 아 춤맹 말고. 샹그릴라? 샹그릴라하고 좀 많이 헷갈리고. 그 끝에 있는 게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보면 되게 춤맹하고도 좀 네, 많이 그러니까요. 길쭉길쭉해서 있는데 이제 지금은 좀 헷갈릴 수 있겠다. 네, 그렇죠. 그 딱 연그러지기 전에는 살짝 헷갈린다니까요. 제가 막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샹글릴라하고 얘하고의 차이는 샹글릴라는 둥글둥글하고. 네, 입장이 동그랗잖아요. 얘는 각이 져 있고. 맞아요. 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아 진짜. 키 카메라 딱 대갖고. 아빠 하실 수 있어요.
자, 요것을 옮겨 보는데. 네. 그대로, 진짜 그대로 옮기고 싶은데. 네. 에라이? 에라?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오, 손에, 진짜 필살기예요. 이게, 아니, 이게 이제. 손 집어넣기. 아, 손 집어넣기. 기술, 기술입니다. 오, 될까요, 아빠? 거리가? 응? 옆으로 옮겨서. 될까요? 아니, 그건 아닌데, 괜찮아요? 그것보다도. 있어? 아, 하나라도 안 부러졌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진짜. 하시세요, 아빠. 이게,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부러질 것 같아. 아니, 아빠. 아빠는. 아, 이게 터진다니까요? 아, 이게 내가 많이 해봤어, 이런 것을. 아니, 해봤는데. 그래도 믿어요. 이게 진짜 쉽게 부러진다니까? 그렇긴 하죠. 아, 여기 이제 이 친구, 이제 턱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부러지기 아주 십상이란 말이죠. 하지만, 저희 아빠는 성공해냈을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제 믿음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자, 이번에는 한 두세 개 부러진 다음에 내가 건다. 아니, 근데 두세 개면 얼마나 양호합니까? 이렇게 머리가 많은데. 근데 두세 개 부러지면 많이 부러진 거지. 아, 아빠가 이제 기준이 엄하신 거죠. 오. 아, 엄청 오래된 친구라. 뿌리를 턱에 걸려도 안 나오네. 뿌리도 엄청 빡빡하고 조용히 걸려도. 진짜 조용히 혼자서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러면 이제 5만 명 구독자가 하실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여러 위험하고 여러 위험하고 그러니까요. 얘 위험하고 그러니까요. 이쪽에 부러질 것 같고 그러니까요. 얘도 위험하고 그러니까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진짜. 아우, 어떻게 저까지 손가락 넣으면 좀 빠지려나요? 이 나무가 내가 알기로 지금 여기 이쪽 곳은 다른 놈 같아. 그니까요. 그럼 나누어 버릴까? 그지? 이거 살짝 다른 거죠? 아니, 그게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응. 저희가 몸이. 그렇지. 예. 네. 한꺼번에 한 쪽에 지금 걸려갖고 한꺼번에 안 나올 것 같아서. 요것이 요거 부러졌다. 요거 죽었다. 아. 어서 빠졌어. 그 와중에 죽은 친구도 있습니다. 항상 다 잘 사는 건 아니라니까. 그럼요. 그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거 하면은 또 이렇게 죽어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거. 전에도 뭐야? 환경이 안 맞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도 똑같은 환경이었죠. 죽을 친구였던 거죠. 조금 그런 거지. 하, 될까요? 될까요, 진짜? 아, 이게 부러질 것 같은데. 오, 근데, 오. 부러질 것 같지? 오, 위험하다. 오, 막 손 떨리네, 막. 아, 요거, 잠깐만, 이게 철사를 하나 갖고 와야겠다. 잠깐 기다려. 네. 비장의 무기. 철사입니다. 이게 버텨질지 모르겠다. 안 버텨지면 긴 걸로 하고. 되나요? 모르지, 이제. 그걸 빼봐야 알겠지. 대공사네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 이거 쉽지 않아서. 조용히 다 불어가면서 그냥 하려니까. 아, 요것도 부러질 것 같은데, 요거. 요 연한 거, 요거. 아, 그니까요. 얘가 너무 연한데?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이런 경우는 부러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럼요. 이거 어떻게 다 살립니까? 뭐가 또 걸린 거야? 아우, 나홀랑말랑 사람을 애간장을 녹이네요. 이것이 아니고, 요것이 좀 뿌리가 걸렸나 보다. 요것이 요쪽 뿌리야? 여기. 어머. 엎어지면 또. 또 그것도 아주 큰일이죠. 응.
아, 이거. 아, 이 친구가 지금 이쪽 친구인가요? 잠깐만, 이거, 이걸 먼저 빼볼까? 그럴까요? 그게 더 빠를 것 같긴 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이 녀석이? 아, 잔뜩 엉켰어요. 너무 오래 같이 커가지고. 됐으세요? 뭐요? 어디 보내주시? 아, 여러분 나왔어요. 근데 나왔다고 확실히 이제 지금 나오는 중이에요. 아, 아. 오. 턱에 걸려서. 오. 오. 이 녀석을 일단은. 나왔어요? 잠시 대기하시겠습니다. 조심해, 너 건들면 안 돼. 아, 그럼요. 체라 하나 뿌려먹으면 어떡하죠? 이렇게 힘들게. 얘가 지금, 얘가 암만 해도 이게 부러질 것 같아. 얘를 빼. 얘도 다른 놈 아닌가? 그러니까요. 얘가 무조건 떨어질 것 같아. 어. 아닌가? 붙었나? 아, 붙었나? 붙었네. 근데 약간 뿌리가, 이거 뿌리가, 죽은 거 아닌가요? 아니면? 뿌리가 아까 그 녀석 떨어진 녀석 있잖아. 아, 근데 여기 붙었는데? 아주 여러분 진짜 이거 진짜 시간이 고난이도, 너무 많이 걸리는데 고난이도입니다. 와 그래 들렸어요. 아, 뭐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아, 나를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뿌리야? 뿌리가. 와, 이러면 곤란한데? 와, 엄청납니다. 그래도 하나도 안 뿌렸어요, 아빠. 응, 그래. 아직까지는. 아, 이거 어떻게 안착시키죠? 정주하면 아닙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와, 진짜 숨 죽이게 돼요. 어, 진짜. 이제 숨쉬게 되는. 와. 이게 진짜 차는 순간 다 부러져. 와, 근데 아직까지는 하나도 안 부러졌어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저희 아빠 그 대단한 걸 해내십니다. 엄청납니다. 와, 막 진땀이 나네요. 제가 식은땀이 나나요? 그래서 가운데를 이제 파서 조금 내려야 돼. 이게 낙차가 너무 크면 이게 떨어져요, 이게. 그렇죠. 아, 여기가 지금 어디하고 연결된 거야, 여기? 아, 그러니까요. 어디야?
얘인가 보다 얘. 와. 잠깐만. 가운데가 조금 더 내려가야 되겠지? 네, 일단 지금 올라왔어요. 그치? 대충 요 정도 높이면 요것도 지금 개별적인 것 같아, 그지? 네. 다 빼놓고. 자, 이 정도면은 높이가 보면은 약간 올라와 있잖아. 네. 요것도 개별적인 거다. 요것도 빼고. 그러면은 일단 이 범주 내에서 일단은 마무리 짓고, 여기 이제 심는 것은 높이는, 그리고 나서 저기 이제 요거, 요것을 요거 예. 하나만 하고 저 아이는 그냥 별도로 네. 별도로 다시 네. 크기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이 지금 그러니까 얘가 하나야. 그러니까요. 와. 얘가 하나니까 그냥 하나로만 키우자고. 어떻게 이렇게 커지? 또 나름의 또 세월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 하고. 예. 여기다가 아까 여기가 빠진 거지 거의. 네. 이렇게 무시하자고. 그럽시다. 어우, 약간 심장이 떨려가지고 말도 안 나고. 아, 진짜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네요. 긴장해가지고. 제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나름 또. 아, 하나도 안 부렸어요, 아빠. 역시 아빠는 기술자십니다. 엄청나요. 아, 고맙다. 따봉입니다, 아버지. 이게 지금. 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이게 지금 흔들어도 되겠지? 됐지? 네. 자, 여기서. 아이고. 제거할걸? 제거해줘. 제거하고. 정리를 살짝씩 해줍니다. 가운데서 이게 중간중간에서 뿌리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지나가면서, 흙 지나가면서 거기서 뿌리가 내고. 얘가, 얘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얘도 그 중간에 뿌리를 내서 살고 있네. 아. 요거 지금 중간에 뿌려졌었는데, 죽었는데. 공중뿌리로 살고 있었나요? 공중뿌리, 중간중간 뿌리를 내가지고. 일단 요거 좀 잘라가지고. 예. 다시. 예. 얹히더라도. 왜냐면 여기가 죽어 있어. 맞지, 얘가? 아, 그러네요. 이렇게. 와. 이 전잎들을. 제거해 줍니다. 여기다 흙을 좀 채우고 마사로 채워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채워봅시다. 오, 오, 진땀 빼는. 자, 흙을 두갈입니다. 야, 아니, 카메라를 대니까 더, 긴장하셨나요? 아무래도 너가 좀 안 그러겠냐?
아, 저야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저한테 누가 대리비인 적이 없으니까 공감을 좀. 공감 못 하는 거야? 공감 능력이 니가 좀 조금. 아빠랑 이래서 그래요. 왜야? 아빠가 이제 늘 약간 그러신 편이잖아요. 내가 뭘야? 너는 아빠 꼭... 완전 그러시잖아요. 아빠 덥죠? 저 너무 더워요 이러면. 나는 안 더운데. 아니 안 더우니까 안 덥다고 맨날 이러시고. 아 아빠 저는 더워요. 날이 너무 덥지 않아요? 이러면. 난 안 덥다니까. 이상하다. 나난안 덥다는데. 막 이러시잖아요. 제가 아빠랑 이래가지고 좀 아빠같이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덥지 않은 사람이 덥다고 할 수는 없잖아. 아니 저는 덥는 전혀 절대 공감해 주시지 않는. 내가 T야. 내가 아빠 T예요. 저희가 아버지가 MBTI가 T십니다. 자태가 예술입니다. 또 이제 이게 아직은 그래도 얘는 어린 거지. 이 줄기를 보면 맞아요. 줄기 그 색감이 막 피어난 친구들이에요. 아직 막은 아니지. 그러니까 깨우듯이. 비유를 하자면 그렇지. 이제 우리 전체 농장에 있는 그 아이들에 비하면은 얘는 좀 이제 많이 어린애지. 맞아요. 크기만 컸지. 초록색이잖아요. 크기만 컸지. 얘가 지금 어린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가 한번 커팅을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 또 연세 이렇게 또 살짝 시간이 지나고 컸네요. 여기서 또 몇 년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분이 큰데 이게 봐봐 분 되게 크잖아. 그죠. 이런 애들은 진짜 오랫동안 그 분갈이 안 해도 되고. 그쵸. 정말 잘 살 거야. 와 이 친구 다시 분갈이 할 날이 올 때쯤이면 이제 네가 할까? 제가요? 그 결국에 누가 오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 네. 못하고 안 하고 걔가 그냥 간 거지. 그렇게 말하시면 약간 좀 뭐야? 좀 그렇잖아요. 왜요? 약간 좀 오빠가 막 그런 거 같잖아요. 아니 뭐 상황적으로 그랬다는 얘기지. 그렇긴 한데 약간 아니 다들 이제 저희 영상을 또 제대로 챙겨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아 오빠를 아 그런 게 있구나. 약간 또 그렇죠. 약간 그럴 수 어디 있구나. 도망간 것처럼 아니 안 그래도 군대 갔냐고. 다들 오빠 어디 갔냐고. 아직도 찾으세요. 아직도 한 네다섯 번 오빠가 인기가 좋긴 했지. 아니 그래도 몇 년을 책임졌는데요. 당연하죠. 저의 비할 법 그거 못하죠. 저는 이제 막 갓 한 그거라. 오빠가 다 길을 다 닦아놓은 거지. 그렇죠. 오빠가 이제 어려운 길을 다 이제 터놨었죠. 근데 누구 오빠는 어렵기도 안 했어. 아 하긴 막 했어 그냥 걔는. 그랬네요. 성격이라. 성격이 그랬어요. 아빠 그냥 오늘 영상 하나 찍어 이렇게 막 했어. 아주 먼지 탁 엄청 하고도 그냥 아 그냥 죽어요 아빠 괜찮아요. 나 세수 좀 하고 올게. 아 괜찮아요 아빠 그냥 아, 그냥 해요. 죽어요 그냥. 저랑 스타일이 전혀 다르죠 오빠. 아 진짜 걔랑 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았다. 세수 하고 싶어도 세수도 못 하고. 아, 아빠 아 괜찮아요 그냥 좀 바꿔요 저. 아 괜찮아요 아빠. 아 근데 아빠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뭐야? 그렇지 않아요? 또 그렇죠? 아 사실 그런데 뭐 지도 알잖아. 그렇긴 한데 오빠는 신경 안 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오빠도 약간 좀 그래 보이니까. 아니야 걔는 그런 거 같고 의기소침할 애도 아니야. 아 그렇긴 한데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제 오빠를 약간 이렇게 치수한다고? 약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제 아빠 세수도 못하게 한다고 막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해요. 아 이제 그 정도로 얘가 좀 털털하고 얘가 맞아요 많이 털털합니다. 저희 오빠가 별로 생각이 없어요. 막 엄청 가요 막 연연하고 이런 스타일 진짜 아니에요. 뭐 그런데 신경 안 써요. 저희 이제 아빠 영상 찍으면 아빠 머리도 빗어드리고 그러는데 오빠는 그런 거 없어요. 걔는 3박 4일 어디 그 전국 여행을 가더라도요 그 작업복 쓰레파 신고 그 아빠 그 오빠의 은밀한 비밀인데 그렇게 말해도 돼요? 왜요? 아니 오빠의 체면이 그래도 아 걔 원래 스타일이 그러는데 뭐 아 그렇긴 한데 거의 현지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가면은 옆에 오지 마라 그래요. 아 괜찮아요 오빠. 아, 괜찮아요. 아, 여기 가는 거예요. 평화에 가는 거죠. 슬리퍼 찍찍 끊고 다니고 아주 저기 옷도 무슨 여행옷 뭐 외출복도 아니야. 걔. 집에서 그냥 평범히 있는 옷 그냥 입고. 아 또 그렇게 말까 오빠 약간 욕하는 거잖아요. 오빠.
아니 무슨 여기래. 아니 그래도 좀 그렇잖아. 오빠 써내면 어떡해. 아니야.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럴 일 없지. 네. 걔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오빠 상관없어. 이럴 거긴 한데. 아 오빠 보고 싶네요. 근데 이번에 명절 때 보잖아. 그러니까요. 다음 달에. 명절 때 또 우리 아들한테 또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오빠 보러 갑니다. 걔 돈 많이 번다는데 걔한테 사달라 할까? 아 오빠 고생하는데 그래도 사줘야죠. 그러겠지? 그럼요. 오빠 저희도 이제 다음 달에 봅니다. 네 달만인가? 두 달만인가? 그러니까. 아 진짜 세 달만인가? 우리 아들. 그만해 봅니다. 우리 아들이 엄청 귀여운데. 이걸로 만회가 될까? 실컷 지금까지 막 약간 걔는 막 이러셨는데 갑자기 귀여운데 만날 거 생각하니까 또 괜히 또 두렵네. 괜찮겠지? 그럼요. 오빠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아이고 어머니 허리 어이. 아빠 괜찮아. 제가 허리 두드려드릴까요? 너무 아프다. 영상 다 찍어서 제가 허리 그래. 두드려드릴게요. 잠깐만 이제 자 이렇게 하고 일단 마사를 한 다음에 여기 네. 이제 줄기를 있잖아. 예. 줄기가 마사 이제 그 잠기면 안 돼. 잠기면 안 돼요? 아니 잠기면 아 잠기면 어. 아 죄송해요. 제가 귀가 어떻게 됐나 봐요. 아까 안 그래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런다 치지만 너는 일부러 그랬지. 아니 안 그래도 아빠 힘든데 제가 말을 못 알아먹어서 제 이게 중증증 귀가 안 좋습니다. 그럴 나이가 아닌데 왜 그럴까요? 고의로 그런 것 같겠네. 아니 아빠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하시죠. 제가 어디 또 고의로 그럽니까. 아 멋들어지네요 이 친구. 잠시만요.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오늘 카메라 드리비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얘는 한 몇 년 뒤에 네. 그냥 이제 정말 잘 자라고 정말 예쁘게 물 들고 그러면 작품으로 하나 아 소개 한번 또 해드려요. 하려고 했었지. 했었지? 사실은 이렇게 이런 아, 영상으로 심어놓으시고 나중에 몇 년 뒤에 이게 잘 커주면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느닷없이 이제 갑자기 우리, 심는 것부터 이게 지금 그래도 좋으시잖아요. 멋진 영상이 또 이렇게 너 때문에 너무 숨죽이고 심었더니만 너무 힘드세요? 어 못 잡았어요. 제가 영상 다 찍고 허리라도 두드려 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저는 밟아드리지 못하지만 너무 커가지고 지금 밟으면 뿌려진다. 근데 아빠 클럽 이죠. 지금 옛날처럼 아빠 허리 밟으면 이제 아빠 못 일어나시네. 진짜 너하고 하면서 네. 누가 오빠하고 맨날 누가 오빠하고의 그 비교를 많이 하잖아 분들이. 그렇죠. 아 진짜 말이 많아진 것 같아. 응. 아빠가요? 응. 너 때문에. 오빠랑 찍을 때는 좀 더 약간 아빠가 좀 더 무거운 느낌이셨을까요? 그러지. 왜냐면 누가 오빠 스타일 알잖아. 아 그래서 오빠가 근데 그렇게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들. 근데 그럼요. 와 우와 멋지다. 진짜 진짜 멋져요 아빠. 와 머리 진짜 많아요. 이게 대가 가능하면 조금 이렇게 나오고 죽여집니다 아주 멋들어집니다 아주. 아 어떻게 하나도 안 부르셨을까. 역시 분갈이의 신이시죠 저희 아빠는. 부인신. 너의 분신? 분갈이의 신, 분신. 난 너의 분신이 되고 싶어. 저의 분신이요? 왜요? 좋으니까. 아 그래요? 저희 근데 분신 될 그것도 없이 하루 종일 붙어 있는데요. 아 그건 아니야. 왜요? 왜 그건 아니죠? 아 그것은 누가 언니들이 잘 알 거야. 그게 무슨 뜻이죠? 저 약간 귀찮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이런 거 네. 이렇게 좀 빼주면 네. 이게 몸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제가 귀찮다는 말해서 말 돌리신 거 아니죠? 아니야. 저 안 귀찮으시죠? 어찌 너가 귀찮겠냐. 아니 가끔 언니들한테 가서 이제 제 얘기를 하시는 거지 전에 듣는데 아 애가 좀 썬가서 약간 이렇게 하신다고.
전에 들어왔는데 오해겠죠? 그러지. 그쵸? 잘못 전달된 거겠지. 그쵸? 와, 아우, 진짜 니네 동생 진짜 막 이러신다는데. 오해겠죠? 그러지. 오, 짱이다. 여기서는 물을 호수로 뿌리나요? 여기 호수 바로 여기 있잖아. 그러네요. 응.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무거워서 이거 이동도 못해. 그래서 바로 여기서 심으셨군요. 아니 어쩐지, 아니 보통 심는 곳에 계시잖아요. 자리를 잡잖아. 이거 너무 진짜 이거 엄청 무거워. 그러니까. 아니 심는 곳 가는데 아빠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심으시나 찾아다녔죠. 와 멋지다. 여러분 멋지죠. 그래서 여기 지금 몸이 이게 아 안으로 들어갔구나. 이 정도 하고 네. 됐지? 네. 자, 살짝 빼주고. 네. 그럼 다 된 것 같아, 그지? 아, 이제 물만 뿌리면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또 아니에요? 자, 이게 지금 좀 거시기 하잖아. 에? 아, 돌 씻나요? 도팍을 넣어야지. 아, 그 약간 이게 듬성듬성한 곳에요. 도팍은 멋지긴 하겠네요. 아니, 왜냐면 여기가 주변에 하나 있더라고. 또 짱돌인가요? 짱돌로. 지난번 영상에도 야 짱돌이 원래 너가 짱돌을 어떻게 알아? 우리 어렸을 우리 짱돌 했지만 이제 저는 아빠 밑에서 컸으니까요. 원래 이제 애들의 언어는 다 이제 부모님한테 온다고.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니까 다 알죠 이제. 진짜 짱돌 많이 썼지. 오 멋있어라. 근데 이제 사실 돌이 한 두 개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가지고요. 그지? 네, 그럼 멋있을 것 같은데요? 돌이 더 있나요? 돌을 이제 가지고 와야지. 좋습니다. 와, 멋있어요. 어디 봐. 와, 못 떨어져요. 이렇게 하고 여기 아까 그, 네. 같이 봐. 돌이 더 없지? 제 주변에요? 진짜 자갈 돌밖에 없는데요? 어디 봐. 나쁘지 않으니까. 네. 이 상태에서 요것만, 이거 여기 쪽에 있는 애들만 넣어버리자. 어차피 요것도. 아, 몇 개? 왜냐면 요 애들 지금 어떻게 살기가 좀 어려워. 아, 그죠. 그냥 애매하지요. 애매하지. 그래서 요 아이를 어디 보자. 어떻게 넣어야지 이게 안 보이면서도 이쁠까? 멋들어지고 조화롭게.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야, 넘어지지? 네, 꼬까닥 태세요. 자, 넘어지는 아이들은 또 우리가 방법이. 철사로. 방법이 있죠. 방법이 있죠. 저희 아빠는 못 해내시는 게 없었습니다. 원래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좌우명이셔가지고. 그렇지. 이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럼요. 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세우고 이렇게 해서 오 짱인데요. 역시 멋집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고 살짝 숨켜주기. 숨켜주기.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낱개 자리들. 여기가 지금 여기가 좀 헝해 사실은. 맞아요. 그지? 네 살짝? 살짝 헝하지. 아주 살짝. 그리고 여기도 거의 가운데 딱 들어가면 이쁠 것 같잖아요. 여기는 요걸로 하면 안 되고 요걸로 이 아이로 여기를 살짝 다 메꿔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허하지 않게 약간만이라도 더 채워주면 공간이 조금 더 나았겠지? 네. 멋집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지? 네. 아, 무슨 꽃대가 있었네. 자, 이 아이를 가자. 여기가 지금 공간이 여기에다가 뿌리를 넣어주고 오.
조금 더 넣어줘야 될 것 같아. 오. 그러지? 네, 멋있어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이거 하나를. 네. 자, 여기다가. 공간이, 이게 가운데 공간이 비면, 이게 소갈머리 없듯이. 네. 약간 좀 모양이 그래. 그래서. 약간 없지 않아?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어디 보자. 이쪽에가. 여기도 있네. 이런 아이들을 네. 다 넣어서. 밸런스를 맞춰봅시다. 자, 여기가 이렇게 되어있고, 뒤쪽이고, 여기가 찌들까요? 뒤쪽이니까 네. 돌이 뒤쪽에 있어야겠지? 네, 그렇죠. 내가 꽂아 두든? 네? 옆에 근데, 두신 거 아니에요? 어디? 어? 내가, 아, 여기서 여기 있어요. 어디? 아, 여기? 네. 요즘 내가 이래. 이거 괜찮으려나? 멋진데요? 됐지? 와우. 그럼 다 된 것 같아. 와, 저거 하나는 멋지다. 나중에 진짜. 네, 그럴시다. 굉장히 멋집니다. 아, 이것은 아닌 것 같아. 네, 괜히 영 비실해서.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걸로 마무리. 어때? 괜찮아? 너무 예쁘죠? 지금 말이 필요가 없죠? 지금 꽉 차가지고. 자, 그러면은 살짝 물 청소만 하고. 예. 뿌리가 있었으니까. 물을 조금 준다 생각하고. 와. 자, 여기, 여기. 와, 예쁘다. 아, 사라지게. 멋집니다. 야, 진짜. 아, 진짜 너무 예쁘지 않냐? 너무 예쁘죠? 오늘 영상을 드리기 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 아니, 해놓고 보니까. 아. 짝입니다, 아버지. 이거, 나름 진짜 너무 예쁜데? 너무 예뻐요, 아빠, 진짜로. 아, 이게, 여기에 있을 때는 좀, 아, 이거 어떻게 심지 그랬는데, 아, 막상 해놓으니까. 아, 진짜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다 막 빨갛게 물들고 막 그러면은 그럼 진짜 예쁘죠. 이게 이제 그 사람으로 말하면 뭔가 이렇게 이제 전내 난다고 그래.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이제 막 색감이 나오고 단단해지면 네. 아 네네. 진짜 예쁠 것 같아. 맞아요. 아무튼 근데 영상 엄청 길 것 같은데. 네, 겁나 길어요. 팔이 약간 부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럼 빠르게 또 영상 마무리를 예, 해보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예. 요것도 하나 심긴 해야 되는데 요것은 예. 나중에 보여드릴까? 네, 그럴까요? 네. 그래 나중에 봐서 기회 되면 요것하고 다른 거 예. 하나 심는 걸로 해서 보여드리지. 네. 좋습니다. 마무리 짓자.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맞아요. 아, 자, 마무리 짓자. 아, 아빠 굉장히 역광이에요. 생겼다. 아, 네, 역광이 아빠 하나도 안 보여. 제 자리 좀 바꿀까요? 아, 그래. 네. 자, 이렇게? 아, 에, 아, 이거다, 아빠. 지금 석양이, 지고 있어서. 예. 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아까 아빠가 네. 시커멓게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도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분갈이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 아빠는 분갈이의 신이에요. 짱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